소화, 소금 하이라는 뜻. 설탕, 설탕이 여러분들 하이라는 뜻. 겁나 유명한 버글거려. 어떡해. 아, 너무 버글거려. 너무 웃긴데. 이번에 우리 얘기해볼 거는 알레르기 해결책? 저거. 바람. 고양이 모양은 해결책입니다. 오늘 좀 빨리요. 빨리 깡. 살다가 박스가 다 골격이 들어왔군. 전부 단품도 불가능했어서 망가져. 색깔은 분홍분 화내색. 이쁘다 한 걸로 골라왔어요. 색깔은 이렇게 다양하답니다. 뒤에가 분홍해서 그런데 화내색이 너무 이쁘니. 물론 생긴은 아니에요. 전 생긴은 안 좋아해가지고 생긴은 아닌데 이마트 이상이네요. 너무 나 이어폰만 쓰긴 좋으니까 귀가 너무 아파더리 그래서라도 듣고 싶어요. 디자인 너무 귀여운데 내가 하기엔 솔직히 얼굴이 귀엽지 않아서 하는 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빠라밤 메시지입니다. 안돼도 줄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폐쇄해가지고 도톰하게 도톰도톰하게 하지 괜찮아. 이거 벗겨지고 깨지고 까지고 하는 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일회용처럼 쓰기에는 적당한 괜찮은 가격이었어요. 나름 괜찮은 가격. 비싸지 않았어. 충전하는 방법이 써있는데 중국어예요. 받을 수 없고 그럼 버려. 박스도 버려.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한 건 뭐? 바로 이거는 컴퓨터 연결선인 것 같은데 필요가 없어. 그건 따로 해주자. 난 딱히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나방 충전기입니다. 충전기는 꼭 필요하겠죠? 근데 수준이 되게 짧은데? 긴 걸로 해야 되는지 않나? 너무 짧아요. 무슨 USB 선 같은데? 근데 키는 법을 몰라.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? 잉, 할 수가 없군. 슉! 전원 버튼. 파워온. 뿌연넷. 블루투스 연결하면서 들은 건가 봐요. 충전은 여기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. 여기는 전용선이 따로 있나 본데요. 한 하얀색 작은 거 하면 들어갈 것 같아. 배터리가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나? 빨리 감기 재생된지가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? 일단 알리에서 산 헤드셋입니다. 제가 한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디자인 된 거. 그라데이션 너무 자연스럽고 불빛도 나오는 거. 되게 예쁘죠? 빠밤! 써보겠습니다. 써봤는데 반짝거리는 거 좀 없애고 싶은데 저렴한 데 다 이유가 있다고 반짝반짝 거려서 정신산만하고 소리는 잘 들리는데 약간 옆으로 새서 잘 조금 남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. 집에서 딱 저처럼 집에서 사용하시고 써도 될 것 같은데 밖에서는 글쎄. 그리고 또 하나 키잖아. 엄청 시끄러워져. 그러면은 모드가 하나 있거든요. 한번 누르면 좀 이상한 소리가 나요. 듣기 싫은 소리. 방귀 뀌는 것도 아니고 책상 움직이는 소리도 아니고 노이즈 뀐 소리. 되게 이상한 소리 나거든요.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. 별로, 별로 좋지 않아요. 여러분 느끼시죠? 극혐이죠? 뭐야, 이게? 왜 이래, 이러면서. 반짝반짝반짝. 이거는 뭐 쓸지도 모르겠고. 난 이 반짝거리는 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, 제발. 어쨌든, 헤드셋 샀으니 집에서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쓰겠습니다. 써보니까는 일반 충전기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. 핸드폰 충전기거든. 궁금하지 않아? 충전되나? 안 돼. 작은 사이즈면 되나?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나중에 후기는 따로 알려드릴게요. 제가 써본 데가 집에서는 이어폰 낀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재생 버튼 틀어놓고 봐서 귀엽게 쓰고 산 건데 그냥 통화용으로 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통화할 때 편손으로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. 핸드폰 무거운데 거기다 귀도 잡고 있고 대고 있어야 돼가지고 헤드셋 쓰는 법? 통화할 때 쓰면 가장 좋다. 짧은 일이지만 그리고 여기 옆에도 늘어나요. 부탄까지 늘어나냐? 그러면 그라데이션 색깔이 이쁘긴 해가지고 이렇게 입문으로 만드는 거 봤는데 6단계까지 늘어나네요. 7단계는 안 늘어나나? 7단계까지 늘어나네요. 옆에도 늘어나. 난 1단계까지만 해야지. 도로로. 이렇게.
아니면 진짜 그냥 일상계만 해야지. 너무하지. 안개로선 저렴한 가격대비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헤드셋 리뷰였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색깔이 참 이뻐요. 안녕. 뭔가 뭐 그렇게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야.